저를 한번 빤히 보고 아무 얘기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좀 긴장되는데. 시작. 자. 아 벌써 피했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뭘 자꾸 다시 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 부끄러워서 그래서 부끄러워서. 지금 보니까 수염 잘한 애기 같다. 말 못할 것 같아 이게. 왜냐면. 귀여우시라.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철학 뒷담화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 털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는 살롱드립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들은요. 둘이 왔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매력둥이 변요한 그룹 신혜선 씨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어떻게 오신다. 보지 말아야지. 어, 이거 되게 민망하네. 이거 옆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웰컴 드링크를 골라주시면. 아 그럴까요? 원하시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 많네요. 저는 이거 치즈. 저는 토레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엄청 예쁘시네요. 어 초면이라 초면 그죠? 네. 처음 봬요 저도. 네 저 진짜 처음 봬요. 왜 진짜 연예인 뵙는 것 같아가지고. 아 연예인이에요. 아 저 아니에요. 아 그죠 연예인인데 너무 저는. 아 다 연예인이잖아요. 그 장도연 선배님 나오는 프로 진짜 많이 보는데 네. 실제로 뵈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잡. 둘이 되게 좋으시네요. 혹시 뭐 잠깐 나갔다 오실래요? 죄송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저는 일단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건강하셨죠? 그때 시상식에서 잠깐 뵙긴 했었는데.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왜 놀라셨죠? 그 혜선이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예쁘셔가지고 너무 미인이셔. 아, 사람들이 궁금하겠다. 대체 얼마나 이쁘길래 이 난리인지. 실물 보면 깜짝 놀라요 진짜. 아우 밖에 돌아다니지 말아야지. 큰일 나겠네. 아 자신 있게 돌아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성격이 참 좋다는 얘기를. 아 아직 제작진 분들이 이제 두 분 칭찬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어떤 칭찬을 하셨죠? 일단은 아 우리 방송에 되게 호의적이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봤어요. 그러니까 혜선이가 리액션이 진짜 좋은데. 아 그런가? 나는 항상 그런 감성을 느끼거든. 너한테. 아 정말요? 고마워. 그래요? 감사합니다. 변요한 씨는 리액션이 어떤? 저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지금 어떤 감정 상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장도연 씨 진짜 오랜만에 뵙고 살롱 드립에 왔구나. 신기한데요, 저도. 변신. 아, 변신. 센스 진짜. 자,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스네전 잠깐 다시 할까요? 아니. 걸어 들어오는 것부터. 왜? 뭐가 못 맞다. 아, 뭔가 걸을 때부터 약간 왜? 쎄요, 뭐가 너무 재미없어? 아,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사나 씨 예고편 때랑 전혀 다르네. 사나 씨였을 때는 막 표정이 막 서른 몇 가지 표정이 나오던데. 서른 몇 가지? 역사는 여기까지랑은 그냥 이 보이면서 웃는 거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얘기하시는 거 밖에는. 어? 오디오가 쓸리납니다. 어? 그 상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노홍철 씨 맞아. 아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뭐 그거는 아니고 저 예. 뭐 anyway. 오빠 오늘 컨셉. 되게 멋쟁이 헤어 디자이너 같기도 하고. 이철 헤어 커커에서 뵌 것 같은데. 아니면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나. 그 안에 뭐 이너가 있어요? 아니면 재킷만 입으신 거예요? 내가 말씀할 줄 알았는데. 급하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오늘 멋있게 하고 왔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진짜 힘주고 왔어요.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오셨어요? 편하게 오셨는데. 아니 또 내가 너무 팬이니까 보고 싶어서. 아 원장님이 그렇다면 예,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드릴까요? 리프컷으로. 그러니까 사실 팬이었어요, 저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용진 형하고도 친한데 제가 미리 사실 문자를 했었어요. 들으셨어요? 그래, 뭐 막대해달라고. 편하게 막대해 주셔도 되고 너무 좋다. 근데 그게
멘트가 정확히, 그러니까 막대해 달라는 분은 계셨어요. 왜냐면 이제 편하게 해주세요라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근데 뭐라고 해주냐면 저한테 스트레스 푸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내가 이걸 읽었을 때 좀 심적으로 많이 좀 처져 있을 텐데 이거 막 그래서 헤드기어를 네? 준비해야 되나? 아 근데 너무 감사했다. 오늘 사실 저도 아침에 이제 혜선이 컨디션 어떠냐고 물어보고 사실 저는 그 이제 어제 좀 숙취가 있어서 저한테 근데 진짜 어제 카톡으로 이제 저희 이제 여기 홍보 오니까 해서 오늘 컨디션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어떠세요? 이랬더니 만취 이렇게 온 거예요. 원래 그 카톡 오면은 밖에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장하려고 열었더니 곳에 삭제를 하셨더라고. 좋아, 이따 우리 즐겁게 하자 이러면서. 그래 나 봤는데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계속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 어땠을지 좀 먹게 됐는데 컨디션 어때라고 물어보고 만취를 제가 썼는데 사실 저는 만취라는 그 단어 때문에 지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취 유유 때문이시죠? 유유 때문. 이게 한 끗이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말도 안 써요? 그러니까 너무 만취면 부정적이고 저번에도? 저번에도 썼어요? 저희 요즘 홍보하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하는 말을 이제 자주 보내주시거든요. 그랬다가 제가 뭐 답장을 했어요. 근데 오빠가 실수로 그 답장이 하트를 누른 거예요. 답장 밑에 그쵸, 그쵸. 하트 좋아요 누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갑자기 야 그 하트 실수로 눌렀다 그냥 막 이런 지우는 법을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누르면 어때서 그거 갖고 그러니까 누르면 지저리 맞아, 그게 웃겼어요. 그 감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화 내용이 그 감성이 아니라서 야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야 이거 빨리 이거 혜선아 뭘 지워요. 그 순간 엄마도 생각났고 나 엄마한테도 해본 적이 없는데 효자시네. 유유는 어떤 마음에서? 어제 같이 있던 사람이 유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 것 같아요. 이렇게 온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숙신 괜찮으세요? 토레타 먹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자, 두 분은 작품이 두 번째 작품이시잖아요. 네, 7년, 8년 만이라고. 맞습니다. 7년. 네. 그러니까 오빠가 사람을 되게 잘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간중간 연락 하고 안부도 막 여쭤봐 주시고 자주 보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이제 팀들이랑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뭐 스크립터 친구랑 뭐 자주 뵀어요. 이제 오빠가 그리고 칭찬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표현력이 되게 칭찬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아, 저는 느끼는 대로 칭찬해요. 그러니까 카메라 아니어도 사실 전화로도 이제 혜선이 연락할 때도 맞아.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아 연기 너무 좋다. 혜선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냐. 너 믿고 더 가. 저 파이팅 응원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 칭찬이 너무 자연스럽게 술술술 나오시니까 우아하게 부끄러우세요? 바지를 바지를 여신 네. 이렇게 만지시네. 좋은 말의 표현에 되게 특화되신 그냥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 같아요. 관찰? 관찰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이번 캐릭터를 얘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정태라는 인물이 참 저랑 자연스럽네. 남의 사생활을 관찰하고 훔쳐보기를 좋아하는 이제 공인중개사 구정태가 유명 인플루언서 이제 한소라를 흥미를 느끼게 되고 152일차 동안 관찰을 해요. 제가 처음으로 그 집에 들어간 날 한소라가 죽습니다. SNS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럼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능력 씁니다. 내가 능력 써요. 소라가 실종되기 전에 자기 집 키를 부동산에 맡겼었대요. 스릴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경쾌해요 분위기가. 경쾌? 이제 관종과 관음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 이번 SS 컬렉션 얘기하는 사람 관종과 가늠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그 지금 자리에 안 나왔는데 오영주 역할을 맡은 이엘 그 누나가 진짜 저희 영화에서 마치 허리처럼 탄탄하게 그걸 잡아줘요. 감독님이 왜 여자 형사를 이엘 배우가 했는지를 아마 영화를 보시면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구정태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캐릭터를 위해서 내가 이건 좀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관찰하는 거? 관찰. 네. 그 관찰을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또 이제 연기적인 어떤 또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사실 이렇게 눈을 오랫동안 마주보지 못해요. 이렇게 좀 약간 흘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구정태는 웬만한 이제 한 5초, 10초 정도, 한 7초 정도 더 길게 보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게. 그러면 지금 실생활에서도 아직 구정태 그게 남아있나요? 좀 더 오래 보고 하세요? 아, 그 전에는 제가 없었는데 하고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영화적인 어떤 발견 아닌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저를 한번 빤히 보고 아무 얘기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좀 긴장되는데. 시작! 자, 아, 벌써 피했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뭘 자꾸 다시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러면 우리 신혜선 씨는 이제 네. 눈빛을 받는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역할로서 역할로서 싫죠. 저는 네. 극혐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오빠가 눈빛이 되게 쌍꺼풀이 되게 선명하게 딱 이렇게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만 보고 있으면 되게 예쁘장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멜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눈빛이 되게 뭐랄까 되게 징그럽고 찝찝하고 약간 씻고 집에 가서 씻고 싶고 막 이런. 오 좋다 이거 잘했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사도처럼 이거 비. 왜냐면 저도 그 연기를 저도 그 연기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늘 아이봉을 했어. 이게 이거. 그러니까 끼고 이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연기할 때도 아마 한 몇 회차 왔을 때 감독님한테 그냥 아이봉 이거 한번 하면 안 돼요? 그랬었어. 그래서 찍었었어 그거를. 아 진짜요? 구정태가 아이봉을 하는 그런 설정으로. 뭔가 모순적인데? 오빠는 씻어내고 구정태는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어유 멘트 아 나이스 멘트네. 아 오늘 칭찬 많이 받네. 아. 그럼 인플루언서 역할은 어땠어요? 네. 하시면서? 사실 제가 그 사진을 잘 못 찍어요. 셀카 이런 거? 셀카나 근데 이거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면서 사진을 태어나서 제일 많이 찍어본 것 같아요. 이중성이나 어떤 그 허세라고 해야 되나? 과시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쓸 계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감독님이랑 이제 그 사진 찍어주시는 작가님이랑 같이 소품 사진을 찍으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좋은 호텔도 가고 무슨 비싼 차 빌려오고 막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노력이야. 그게 너무 힘든데 그 소품 사진을 찍다 찍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늘었어요 사진. 저는 사실 셀카를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이렇게? 180도로? 그때, 이렇게 정면 정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니 근데 남친짤의 정석이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본인 알고 계시는지. 예전에는 이제 그 용어를 만들긴 했죠. 10년 전에. 아 오빠가 원조다. 오빠로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몰라 뭐 내가 얘기하긴 그런데 찾아보시면 다 나오겠지. 요즘은 많이 안 찍으세요? 지금은 뭐 다시 제가 SNS를 시작했어요. 한 1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아, 10년 만에 다시 하신 거예요? 네, 다시. 왜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는 자기 PR을 잘 해야겠더라고요. 필요하죠. 네, 게스팅이 되고 또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앉았다가 일어났다 해도 되나요? 토레토 조금 더 드셔도... 이거 원샷 하셔도... 자, 오케이.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작스러워. 뭐 좋게 활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5월 15일 날 이제 작품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홍보를 또 잘해야 되니. 작품 홍보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왜냐면 홍보는 또 그만. 잘하셔야 되니까. 그만하자. 그리고 맞아. 볼 사람들은 다 봐요. 맞아요. 오히려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청자로서 술랑 속이 보여서 아니 근데 뭐 요즘은 그런 거 같아. 왔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왔다. 근데 진짜 보고 싶어서 왔어요. 보고 싶어서. 다 모순이야, 다 모순. 아니 방금은 너무 중요해서 인스타를 즐겼다고 하면서 다 수가 보이고 또 그러니까 별로고 어쩔 수 없이 왔다. 뭘 하지 말았냐고 카메라가 지금 몇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전기값이 얼마나 아까운데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술이 안 깨져가지고 진짜. 정신 안 차려요? 여기서는 내가 왕고예요. 짱
아 근데 왜 이렇게 짜릿했죠 지금? 짜릿했어요? 진짜로 뭔가 되게 짜릿했어. 막대해 주길 바랬으니까. 되게 짜릿했어. 선을 네. 넘는 순간 난 깡패가 되는 거야. 깡패 좋아해야죠.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두 분의 본 캐릭터는 남들 시선 받는 걸 좀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좋아요? 또 즐길 줄도 알아야 되니까. 맞아,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변현 씨 사인 해주세요 뭐 이런. 어. 아시는데요 진짜로. 저요? 저 아세요? 어 네네. 어, 사진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죠 같이. 어, 진짜 그렇게 하세요? 진짜로요. 천직이다. 그래서 뭐 장난쳐 대화해요 저는. 그리고, 뭐 할라이요, 그리고 가끔씩은 또 이런 것도 하죠. 여기서 본 거. 농담이 농담. 그거... 농담 농담 농담. 아니 농담까지 진짜 하실 것 같은데. 일부러 한 번도 나가봤어요. 사실 이거 내가 여기서 하는 거 비밀은 뭐냐면 제가 특허 사진을 찍다가 나오다가 남자 셋이 있어. 근데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소녀 소녀 하시네요. 네. 몰랐네. 아니, 본캐가 더 좋네. 그러니까 봤던 것 같아. 만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어. 그래가지고 내 비밀로 해달라. 어... 그런 거죠. 근데 대화하죠. 이게 외웠어요. 이게 아니 새벽까지 뭐예요? 뭐 성균관대 학생이세요? 아니면 뭐 중앙대예요? 팬 서비스가 너무 좋으시다. 그 짤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팬분을 안아주는데 거의 도수 치료하듯이. 역할 침났나요? 이제 침까지 흘리시는군요. 역할 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 와키자카, 아, 와키자카여서 뭔가 와일드 했을 때였어. 스바라시! 막 이러면서 스고이네! 이거 아 그래? 어, 그런 거 좋다. 그럼 이번에 홍보하러 이제 팬분들 만나시면 뭐 계속 아이컨택 해주시면 좋겠네. 뭐 할 것 같아요. 와 천생 배우네. 아니 잠깐만 근데 왜? 갑자기 떨렸어요. 눈 마셨는데. 왜요? 어? 네?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이상한 시그널 아니고요.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정말 내가... 이제 술이 깨나 봐요. 어 장도현 씨가 앞에 있구나 진짜. 무서웠어? 무서웠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그 그런 느낌. 인간 알류 21. 우리 신혜선 씨는 좀 반대 성향이시죠? 길 가다가 신혜선 대 신혜선 하면. 아 저는 눈을 못 쳐다보긴 해요. 저를 알아봐 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제 나이도 막 엄청 어린 나이도 아니고 막 이렇게 수주 오빠 하고 이런 걸 이거는 수줍은 게 아니라 죄인 아니에요 거의. 아니 지금도 귀엽지. 나도 귀엽고. 에 맞아 오빠도 귀엽고. 아 귀여우셔. 아기. 지금 보니까 아기요. 수염 잘한 애기 같다. 말 못할 것 같아 이거. 맛있어, 맛있어. 어머, 귀여우셔라. 여튼, 그러면 길 다니실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가리고. 아니요, 뭐 그러진 않는데 이제 그렇게 수줍어하는 걸 귀엽게 볼 수 있는 나이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가지고 대범해지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알아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어? 약간 그래 우리 저기 이철 헤어커커처럼 맞아 우리 디자인 선생님처럼 근데 난 아직까지 멋있잖아. 이것까지는 못하겠어요. 뭐 이게 왜 웬일로 여기 왜 오셨어요? 인터뷰는 못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되게 능청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멋있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완전 신혜선 씨랑 비슷한 저는 죄인처럼 막 어디 아픈 사람처럼 그런 거 알아요. 감사합니다 언니 예뻐요 이렇게 도망가고 우사인 볼트처럼 도망가고 이렇게 숨어 갈 때까지. 아, 저는 반대로 그래서 두 분이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 맞아. 신기해요. 그래서 오빠. 너무 부러워. 제일 부러운. 맞아요, 저는. 연기 잘하는 게 중요한데 넌 엄청 잘하잖아. 그리고 또 엄청 또 진행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발가락 이렇게 하고 있잖아. 칭찬 못 들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포털도 안 부끄럽죠? 네? 이런 닭발도 안 부끄럽죠? 저는 아예 안 부끄러워요. 아 되게 그 저희 같아. 그 해외에서 이런 느낌이야. 무대 체질이시더라고요. 저는 저한테만 부끄러워요. 왜 저한테만 부끄러워요? 왜냐면 또 집에 가서 또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반성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누웠을 때? 저는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요즘에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오늘 뭐 했지? 어떤 대화였지? 진짜 좋은 대화였나? 네. 이러면 어떻게 또 어떻게 살아갈래? 내일 밥 먹지 마! 막 이러면 아, 거울 보고 너 내일 밥 먹지 마. 요한이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정리를 안 하면 앞으로 좀 진도와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일할 때.
아, 너무 진지한가? 아니요, 아니에요. 아, 잠깐만. 이 화면에서는 다시. 됐다. 중간중간에 하고 싶은 거 하네요. 저 나 커피 하나 먹고 올게. 자, 오픈. 오픈. 와, 중간에 가시는 것도 또 처음이네. 죄송합니다. 아, 수염난 애기가 너무 되게 애기 같네, 오늘 진짜. 그 들은 적 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었어. 어? 우리 아들은 수염난 애기 같네. 어머니한테 되게 살가운 아들이신가 보다. 애기처럼도 하고 뭐 가끔씩은. 왜? 아, 토르타는 섞이면 안 되잖아요. 토르타는 섞었어요? 그럼 섞어 마실게요. 아니, 그럼 맛 없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빨리 얘기해요. 아니요, 아니 컵 드릴게요. 아유, 아 이미 다 따랐는데 이거. 아니 그거 먹지 않아요. 진짜 안 주셔도 돼요. 어차피 아니, 주세요. 아니 성가시게 해놓고 뭐라 하지 마. 이걸로 맛있게 드세요. 엄마. 그래 우리 요한이는 참 수염난 아기 같다. 엄마. 내가. 아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한테 되게 살갑게 해요. 아니 혜선 씨는 지금 가족분들하고 같이 사신다고? 네 맞아요 같이 살아요. 근데 아, 쉽지 않은데 장성한 딸이 가족이랑. 그쵸 쉽지 않죠. 그래서 뭐 같이 살면 마찰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같이 살부대끼고 살면. 맞아. 근데 저는 가족끼리 마음이 참 잘 맞고 그리고 혼자 있을 공간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살 부대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공용 공간으로 가고. 제... 게스트하우스 같네. 너의 공간이 따로 있는 거야? 제 방. 아, 나의 방. 내 공간이 있어. 어, 제 방. 가면은 제 방에 이제 문이 두 개예요. 그래서 문을 하나 닫고. 혹시 철문으로 돼 있어서 혜선아! 혜선아! 공용 공간으로 나와주면 안 되니? 그 비밀번호 13자리. 아 근데 그, 네? 그것도 맞아? 어? 비밀번호 있어? 아 없어요. 제 방 앞이 이제 주방이어가지고 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 그 음식 냄새가 희한하게 제 심실로 들어와요. 야, 그거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워요. 괴롭다고? 그게 너무 괴로워요. 어? 왜? 그 사람 사는 냄새 좋지 않아? 나는 그리워. 왜냐면 예를 들면 나는 못 먹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아, 왜냐면 나 내일 촬영이라서 빨리 자고 싶은데 꼭 이 냄새가 어딘가로 와가지고 제 침대 위에서만 나는 거예요. 막 밖에서 막 떡볶이 냄새가 막. 아, 그렇지, 그렇지. 저는 집에서 요리를 안 해 먹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러 나갔는데 옆집이나 어디서 이제 밥 짓는 냄새나 그런 거 나면. 맞아. 그렇겠다. 그럼 평소에 이제 두 분은 촬영도 없고 완전 오프인 날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일단 아침에 알람은 해놔요? 아니면 그냥 주무셔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런 밖에 나갈 일이 아예 없는 건 거죠. 약속도 없고. 알람 안 해. 안 하고? 안 하고 그 전날 밤에도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 안 하죠. 그럼 뭐 하세요? 그냥 새벽까지. 누워서 보고 싶은 거 보고 누워 있어요.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어 제법 추임새도 이제 넣네. 어 흥이 나네 이렇게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주시니까 네, 큰 움직임 없이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잠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 뜨고 또 먹고 그치. 누워서 또 보고. 아 그냥 집에서 보고 싶은 실컷 보시고. 네. 뭐 하세요? 저는 그냥 뭐 운동하고 또 뭐 산책도 많이 하고. 맞아요. 강아지랑 산책을 네.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거의 시간 많이 보내고. 산책을 하루에 몇 번까지 나가보셨어요? 최고 6번, 7번. 많이 냄새 맡더라고. 질 때까지. 이 정도면 그냥 본인이 산책 코가 말라 마를 때까지. 모르든 밖을 잘 나가시네. 잘 나가죠. 좋아해요, 좋아. 예전에 노래방 매니아였다고. 좋아하죠. 지금도 좋아해요, 저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노래만 하면 분위기가 좋다. 혹은 본인이 이제 심취하면서 이렇게 부르시죠. 저는 늘 심취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저 노래방 가면 대충 안 불러요. 진짜 각 잡고 불러요. 마음 담아서. 그 무대라고 생각해요. 와. 같이 가는 사람 너무 좋겠다. 같이 가본 적 있어요? 네. 어? 많이 가봤어요. 뭐 어떤 노래를 부르시던가요? 많이 불렀어요. 오빠가 많이 불러줬어요. 그 13곡을 이제. 맞아요. 13곡? 근데 그때 제 음역대가 아니었는데 너무 또 리액션도 좋고 너무 막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혜선이가 연기를 잘하는 이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션을 잘 받는 거예요, 리액션. 저는 액션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잘 맞네.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화는 아우! 아는가 간절이라고요. 볼게요. 시사에 돈 내고 볼게요. 5월 9일날 바쁘세요? 5월 9일날 바쁘세요? 봐볼게요. 아니 5월 진짜로 뭐 없으면 갈게요. 부담 없이 스케줄 보시고. 아 근데 이제 무조건 돈 내고는 무조건 극장에서 볼게요. 그럼 너무 감사하고요. 볼게요. 아니요. 아니 진짜로 얘기한 건데. 저 원래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 표정에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띠꺼우세요? 알아. 근데 저 띠꺼우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도 아는 그 포인트예요. 근데 왜 그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서운하게. 아, 모르긴 나온 거. 이걸 어떻게 보면 쑥스러워서 표현되는 포인트도 있어요. 맞아. 누가 쑥스러운데 그런 표정을 지어요. 아, 근데 저는 띠꺼운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전 저한테 당당해요. 아, 넌 띠꺼운 놈이야. 오케이, 치얼스. 넌 띠꺼운 놈이야. 오케이, 치얼스. 아, 이거 망했다. 눈이 너무 촉촉해 지금. 친한 분들한테는 원래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시는 그쵸, 거죠? 장난꾸러 장난꾸러 더 만나면 이제. 그럼 노래방에서 혜선 씨 뭐 불렀어요? 저도 근데 사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아, 좋아하세요? 진짜로? 네, 저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몰랐어요. 지금 맞췄네. 13곡 부르느라 몰랐나 보네. 야, 오빠랑 너무... 노래만 갈 때마다 저 진짜 열심히 부르거든요. 오. 근데 이제 오빠는 그 자기 노래 부를 때 심취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남이 노래를 부르든지 말든지. 요한이 세상에. 그래서 희한하게 오빠가 노래방 갈 때마다 너 노래 이렇게 열심히 부르는 줄 몰랐다고. 매번 새로, 매번 새로. 매번 새로 하시더라고요. 아, 다른. 근데 아무튼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감독님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작게 부른 거 아니야? 이게 마이크가 있는데 크게 불렀고. 그래서 가면은 그 위에 그 예약 번호가 정말 꽉 차 있고 거기서 이제 오빠가 제일 많이 부르시고. 뭐 무슨 곡 부르셨는데 기억을 못 하셔요? 감독님 건 기억난다. 그 해요? 맞지? 아, 맞아. 정인호 씨인가? 네. 서운하다. 오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노래 부르면 옆에서 호응해주시고 내가 노래 부르면 입으로 하고 있었나? 미안해. 그러면 두 분은 그런 거 있어요? 노래방에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어필하고 싶다 할 때 하는 치트키 같은 그런 곡. 저는 좀 애절한 노래 좋아해요. 혹시 열가성을 다해 부르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저 열가성을 다해서 불러요. 온몸으로 불러요. 온몸으로? 저는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높은 음을 내려면 고개를 들어야 되고 낮은 음을 내려면 고개를 내려야 되고. 정직하네. 그래요. 그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빅마마 스타일로 막 와악! 아니면 유나 씨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기교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아. 그냥 저는 음정과 가사 틀리지 않게 이렇게 따라하는 정도. 아, 요즘에 이런 게 좋... 요즘에 이런 게 좋... 건강 괜찮아요? 봐, 이제 기침하네. 기침하고. 죄송합니다. 저 신경 쓰지 마.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마이크 물리구나. 마이크 물리구나.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 물리. 되게 신기한 유형의. 근데 이 방송 저희 괜찮은 거죠 이렇게 해도. 왜요? 왜? 어째 어떤?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야 되나 막 이런 어떤 딜레마가. 그러니까 또 그러면 아 에너지를 모르겠어요. 아, 저 진짜 무서웠어요. 또 다른 게스트 오신 줄 알았어요. 아, 지금 우리, 재미없으니까 다음 타임 불러, 다음 타임. 우리 이제 나가야 되나, 뒤에 밀린 게 있나. 왜 많이 이렇게 걱정되세요? 저 걱정 안 돼요. 혹시 피해가 될까 봐, 살롱드립에. 아니에요, 전혀. 저희도 막 그 대단한 웃음 기대하고. 그러니까 사실 분위기가 안 좋으면 다 온전히 다 제 책임인 거지. 절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왜 주드러운 줄. 절대. 죄송합니다. 내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한정 이렇게 그냥 좁은 얘기하시다가 깔깔깔깔 하고. 아, 다 알아요. 사실은 다 아는데. 뭘 알아? 괜히 힘드실까봐. 뭘 알아? 그럼 더 열심히 했어야지. 스트레스를 풀어달래. 너 때문에 스트레스 더 쌓였어. 아,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니, 너무 좋은데? 방금 연기예요, 연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풀렸어요? 됐어요, 그럼. 진작에 풀렸어요. 그러면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떤지 뭐 작품에 대해서 더 얘기하시고 싶으시면 아쉬우시면 더 얘기하셔도 되고. 5월 15일 날 이제 내가 다시 할게. 뭘 자꾸 다시 한다는 거야? 그냥 다시 하셔도 돼요. 저희 그녀가 죽었다 팀인데요. 5월 15일 날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니다. 설명을 사실 오늘
정확하게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탄생됐고 만들어졌으니 여러분들 극장에서 영화 보시고 또 많은 힐링과 많은 어떠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아 너무 웃기다. 자 우리 신혜선 씨도. 와 오빠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 너무 웃기다. 그럼 두 개 버전으로 할까요? 좀 정확하게 할까요? 내가 이번에 좀. 네네네. 아 그래요? 두 개 버전으로 할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아 잠시만 좀 봐주세요. 좀만 하세요. 아 알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다시요. 좀 심플하게 할게. 편하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녀가 죽었다 팀인데요. 저희 5월 15일 날 극장에 여러분들을 다시 이거 안 되겠다. 너 하고 나 할게. 이게 잘못됐다. 그래 원하시는 그 느낌이 있나 봐. 아니래. 저희 영화 5월 15일 날 개봉하는데 저 다시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니까 생각한 어떤 그림이 있는 거죠? 그게 안 그려져서 답답하신 거죠? 그것도 이건 캐릭터도 있고. 아 캐릭터도 있어. 말이 잘 안 되는데. 할게. 할게.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녀가 죽었다 팀인데 아 이렇게 살롱드립에 나와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여러분들 5월 15일 날 극장에서 그녀가 죽었다 개봉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죽었다 화이팅. 아유 깔끔하네요. 와 깔끔하다. 저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은 소감이라도 오늘 소감. 변현 씨도 준비해 주세요. 소감 여쭤볼 거니까. 예. 여기 살롱드립 나와서 오빠와 장도연 선배님 덕분에 계속 웃다가 가는데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센스가 넘치시네. 자 이제 변현 씨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몇 번을 하는 거야? 너무 진짜 할 수 있어. 물론 뭐 영화 홍보도 너무 좋지만 그냥 이런 대박. 아, 나 어떡하냐 이거. 이게 잘못됐다 오늘. 아. 계속 옆에서 잘못됐대.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뵙고 싶습니다. 배웠다. 건강하십시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좋아하시는 인생 네컷처럼 사진을 찍는데 네 번 찍으면 저 혼자요? 아니요 나 아까 뭐 혼자 찍고 아니 혼자 찍고 아 그냥 뭐 오빠 혼자 나오라고 할 거 아니 아무리 관심이 좋아도 그렇지 아니야 셋이 있는데 혼자 찍겠다고 뭐가 혹시 그때 어떤 포즈로 찍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희 그때 가발이랑 뭐 이런 거 있었어가지고 안 되고 안 되고 나를 왜 이렇게 앞으로 미는 거야? 나도 화면에 나오고 싶은데 뭐야? 뭐 아니 어떻게 너 생각한 그래. 것도 아니, 없어 아니 없어 자기 잘 나오라고 양아치다 양아치 자기 잘 나오라고 여자 둘을 여기다가 앞에 쓸게 야 앞에 쓸게 자기 얼굴 얼마나 조금 나오라고 자 가서 진짜 아 각도 맞아요? 찍을게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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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저희가 깜짝 게스트로 말도 안 돼요. 잘하네. 갑자기? 잘하네. 발사지가 크다고 들어갔고 290 안 신어요? 50이야, 이 사람아. 뭘 진짜처럼 봤나? 뭐라도 얘기해볼까요? 와, 이 친구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편하네. 그런 거 이런 거 워낙 또 단련돼 있어. 누나 이거도 이거 이빨이 끼니까. 아 스윗해. 그럼 혹시 이거 드시고 세 번째 이빨에 301호요? 누나 왜 그래? 나이가 어떻게 되죠? 8호요. 잘 안 나네. 누나 딴 거 시원한 뭐 콜라라도 줘요? 아니, 누나 얼굴이 좀 빨간 거 같아갖고. 그런 매력이 있구나 누나가. 좋아해요. 들어. 내가 누나 이러면 손 잡는 것도? 싫었나 봐요. 지금부터가 본 토크예요. 오 이거 어떤 의미죠? 키스예요 키스. 근데 혹시 오늘 촬영한 거 기억은 나시겠죠? 그래도 뭐 당연하죠. 또 어디 홍보 다니세요?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빠가 그래서 더 신경 쓰셨군요. 진짜. 근데 주변에서 웃기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거 없지 않아 있죠. 콧물까지 나오네. 아 이거 진짜. 침에 콧물에. 아유. 건조해지시겠네. 아,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